안녕하세요. 달리는 꼬북입니다. 금일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. 지금 이제 8시 56분 57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. 우리 동정학교에 계신 우리 버스 기사님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한 주 좋은 하루 한 주의 스타트가 월요일 때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제 유튜브에 구독자분이 질문을 좀 해오셔서 답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좀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. 일단은 참고적으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올라온 글을 한번 좀 볼게요. 잠시만요. 대형 면허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. 대형면허 학원 안 다니고 바로 시험 보려고 하는데 내부 조작이나 또는 면허 기능 시험을 딸 때 방법 등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. 우선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. 일단은 학원을 안 가시고 바로 따신다 하셨는데 글쎄요, 저는 좀 면허 시험장 가지 마시고 학원으로 바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비용이 좀 얼마 들더라도. 저는 부산에서 땄거든요. 그래서 제가 비용이 한 50만원 60만원 들었던 것 같네요. 학원비 전부 다 해서. 그래서 제가 제 경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대형 면허 시험 총 6번 응시했습니다. 그중 3번 1, 2, 3회가 면허 시험장 가서 그냥 맨 땅으로 헤딩을 했죠. 사실은. 그래서 뭐 코스도 모르고 아무런 뭐 그런 정보지식도 없이 그냥 가서 한번 그냥 뭐 따보자 뭐 따지겠지 하고 바로 갔는데 3번 다 안 됐습니다. 그 이유가 버스에 대한 그런 좀 정보를 그때 당시 때는 알지 못했고, 그리고 그 당시 때도 버스 그런 이제 뭐 회전 법칙이라든지 그런 걸 알지는 못했습니다.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3번을 시험을 면허 시험장에서 응시라고 떨어지자마자 제가 이제 오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면허 시험장 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학원비를 지불을 하고 학원을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응시가 됐습니다. 응시가 됐고 학원에 가면 코스라든지 이제 교관 조교가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. 잘 알려주고 그 공식에 맞춰서 하시면 떨어지실 일은 없을 거예요. 특별하게는. 그래서 일단 학원을 가시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내부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글이 올라왔습니다. 내부 조작하는 방법은 제가 현대 유니버스 기종 제 노블 중심을 해서 제가 올려놨고요.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, 그리고 각 학원마다 시험하고 연습하는 차량이 조금씩 틀릴 겁니다. 그거는 이제 학원에 가시면 이제 그 교관 조교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줄 거고요. 그래서 일단은 그 버스 내부 기능 조작에 대해서는 제 영상 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면허 기능 시험 칠 때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글이 또 있습니다. 이 점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각 학원마다 코스가 틀리고 면허 시험장마다 코스가 다 틀립니다. 조금씩 다 틀려요. 그래서 제가 했던 기능 시험을 위주로 봤을 때 저는 첫 번째가 정지선입니다. 정지선. 두 번째가 경사로, 세 번째가 철길. 그래서 이렇게 나열돼 있었고요. 그 뒤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. 워낙 오래돼서. 그래서
면허 시험장 학원마다 조금 조금씩은 코스가 틀리니까 이 점 참고 주시고, 학원마다 교관 조교들이 잘 알려줄 거니까 이 점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서울에 오시면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올려왔습니다. 제가 아마 갈 일은 있을 거예요. 예, 갈 일은 있을 거예요. 갈 일은 있을 건데 지금 코로나라서 지금 뭐 결혼식이라든지 산악회라든지 기타 모임이라든지 해서 저도 예약을 받아놨던 건들이 좀 많이 좀 취소가 됐습니다. 예, 취소가 됐고 해서 제가 뭐 서울이라든지 어디 가게 되면 제가 미리 사전 예고를 하겠습니다. 예, 사전 예고해서 혹시라도 저희 구독자 분들을 혹시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고요. 예, 그래서 일정 생기면 제가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예,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또는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보고 제가 안호선에서 제가 피드백을 날려드릴 테니까 예, 저도 적극적으로 알찬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오전 일과가 지금 다 끝나서 이제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오후 한 3시 조금 넘어서 제가 오후 일과가 또 시작이 또 되는데 예, 그동안 제가 이 영상 편집 통해서 제가 제 유튜브 영상 쪽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. 보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피드백 날려드리겠습니다. 저 달린 꺼부기는 예, 꺼부기는 예, 여기서 좀 이제 쉬러 좀 들어갈 거고요. 예, 나중에 좋은 알찬 정보로 다시 한번 더 우리 구독자분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달리는 꺼부기였고요. 예, 한 주에 시작 올일입니다. 예, 희망찬 올해 되시고요. 우리 동정학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기사님분들, 버스 기사님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예, 전화로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달리는 꺼부기 여기서 물러갑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